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난밤 미국 증시에는 새로운 신규 상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었는데요. CNBC에 이 크리스피 크림의 CEO가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MC가 생각보다 밸류에이션이 예상보다 낮은데 어떠냐고 묻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밸류에이션은 2016년보다 2.5배가 높아졌다. 즉 2016년에 JAB홀딩스가 이 크리스피를 인수하면서 비공개,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했을 때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였고요. 현재 더블 레비뉴, 이익도 두 배가 됐고 에비타도 두 배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공모가보다 조금 낮게 시작을 해서 그래도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투자 전략도 궁금합니다. 스튜디오 통해서 세워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네. 이 크리스피 크림 오늘 상장이 됐습니다. 네. 크리스피 크림 저는 먹어본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미국 사람들은 많이 먹나 봐요. 네. 자, IPO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피 네. 크림이 오늘 일단은 상장이 됐고 오늘 또 이 로빈후드의 IPO 이야기도 그렇죠,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하반기에도 IPO 시장 계속 이어질까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뭐 굉장히 사실 밸류에이션이 이제 뭐 높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나 이제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100억짜리 회사라면은 뭐 300억, 400억의 추정치를 올리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져서 예, 지금 굉장히 자금 시장에서는 돈을 끌어모으기가 좋다고 보이지고요. 뭐 에비타 얘기를 지금 뭐 꺼낸 이유는 네. 그만큼 현금 창출 능력이 좋다. 근데 크리스피 크림이 뭐 던킨보다 먼저 생겼어요. 1937년생으로 던킨은 1950년인데 이게 너무나 이제 설탕이 많고 달고 이러니까 건강식이 퍼질 때 매장이 굉장히 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기록으로는 미국에도 매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한 200여 개, 230 동부 지역에 가면 이거 크리스피 크림 거의 없습니다. 그러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현금 흐름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고 과연 이걸로 어떤 식으로 다른 파이프라인을 갖고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좀 뭐 내비친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 어떤 보복적 이연수에 굉장히 지금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이밍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을 지금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크리스피 크림이 상장을 했는데 4년 만에 컴백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과연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괜찮을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계속 이어지는 네. IPO 새로운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크리스피 크림이 롯데그룹에서 네. 지금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아세요? 왜죠? 네, 신동빈 회장이 유학 시절에 제일 즐겨 먹었던 그, 뭐 도넛이 이겁니다. 그래서 갖고 온 겁니다. 이 신동빈 회장의 기호에 따라 그렇습니다. 콕 집어서 가지고 오셨군요. 네, 1호점이 신촌에 나왔죠, 2004년도에. 네, 제가 네. 대학교 때 처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크리스피 크림의 뭐 뒷이야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볼까요? 다음 셀럽은 누굽니까,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아마존인데요. 제프 베이조스 회장의 퇴임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CEO의 교체를 앞두고 홈페이지 리더십 원칙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는데 함께 보실게요. 자, 홈페이지 목록 가운데 리더십 원칙이라는 탭에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Strive to be Earth's best employer, 지구 최고의 고용주가 되도록 고군분투하세요 라는 내용과 Success and scale, 성공과 확장은 bring broad responsibility, 엄청난 책임을 가져옵니다 라는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아마존의 이 리더십 프린시플이 기존 14개에서 16개로 추가가 된 건데요. CEO의 교체를 앞두고 뭔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스튜디오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고문님, 앵커님 알려주세요. 네, 다음 이야기는 아마존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프 베이조스는 은퇴를 하고 우주여행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 아마존의 이런 새로운 뭐 리더십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거 뭐 이 독자는 1인이겠죠. 앤디 제시에게 후계자한테 지금 뭐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아마존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네. 사실 광고 부분하고 전자상거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분명히 앤디 제시하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요, 클라우드가 뭐, 이 클라우드의 귀재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러고 클라우드가 아마존 매출의 10%밖에 안 되지만요. 네네.
지금 영업이익은 52%까지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마존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서의 뭐 큰 이정표는 클라우드를 지금 뭐 메고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럼 클라우드를 어떻게 지금 고객들을 깊이 이해해서 거기에 맞게 성장하느냐. 거기에 제일 지금 뭐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 앤디 제시가 지금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당부를 해준 것 같고요. 제가 보면 이거는 뭐 그냥 현재의 눈높이로 본다 그러면 광고 부분하고 전자상 거래에 클라우드를 어떻게 입히느냐가 앞으로의 그런 계획 속에는 분명히 녹아져 있고 이렇게 나가면서 자락을 그래도 깔아주고 가는 것들이 제프 베이조스의 지금 뭐 역할로 보여지기 때문에 광고, 전자상 거래, 아마존이 어떻게 이것을 치고 가는데 그 베이스는 분명히 클라우드일 것이다. 요 말만 보면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마존 웹 서비스, 이 아마존의 이 클라우드 부문을 어떻게 전자상 거래나 광고와 엮으면서 조금 더 좋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지 아마존의 앞으로 행보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어제부터 이 푸켓 관광이 재개가 됐습니다. 푸켓 관광협회 회장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관광 재개의 핵심을 두 가지로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herd immunity, 즉 집단 면역이다. 이 푸켓 주민들이 70% 이상 예방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푸켓 내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라고 당국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No quarantines, 그리고 격리 면제가 핵심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개의 목적은 new balance, 새롭게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Between disease control, 경제 재개 그리고 통제, 질병 통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푸켓 재개가 1년 반 만에 관광이 새로 재개됐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 스튜디오 통해서 들어보시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푸켓이 열렸습니다. 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무격리 입국을 허용한다라는 네. 소식이 전해졌는데 고모님은 푸켓 가보셨나요? 푸켓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도 못 가봤습니다. 예. 푸켓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푸켓 전체 태국 이런데 푸켓의 관광에서의 이제 뭐 얻어들이는 수익이 전체 GDP에 지금 20%까지 되는데 요번에 보면 한 57조 정도 지금 손해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걱정이 됩니다. 어저께 이제 249명이 입국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트래블 버블이라는 협정을 맺어서 가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남부로 조금만 내려가면요. 한 5시간만 내려가면 송클라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3차 팬데믹이 굉장히 창궐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은 건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태국이 이상하게 4월 달부터 뭐 이런 접종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팬데믹이 지금 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이러면 우리나라는 사이판, 푸켓 이게 다 이제 열려 있는 부분들이고 잘 선택해서 가시는데 꼭 푸켓에 가시면 이제 뭐 빠똥 비치도 가시고 그러겠지만 네. 푸켓에 그 부처님 큰 상이 하나 있거든요. 빅부대라는데 거기 가서 꼭 우리나라 좀 잘 되게 여러분 기원도 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건강도 빌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 트래블 버블을 통해서 이제 여행국들이 하나씩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은 조금 긴가민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은 철저히 항상 건강과 청결은 챙기셔야 한다라는 것은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PD가 다음 주 좀 어디 휴가 가시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가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백신을 안 맞아서 외국은 못 간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직. 네.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영 고문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마레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